지윤 씨 닮았나 봐. 심장 뛰는 소리가 엄청 건강해. 정말 아들이래? 어, 내가 뭐라 그랬어. 아들이라고 그랬잖아. 병원엔 또 언제 가? 어? 다음 주? 다음에 나랑 같이 가자. 그러지 뭐. 근데 너 진짜 윤 여사님 손녀 아니야? 어떻게 그런 사기칠 생각을 다 하냐. 왕유한 씨한테 물어봐. 그 사람이 먼저 전화로 내가 윤 여사님 손녀라고 그랬단 말이야. 나도 내가 아니라는 거 아주 나중에 알았어. 당신 같으면 이미 공표까지 한마당에 아니라고 솔직하게 양심 선언할 수 있겠어? 그래도 그렇지.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. 이미 마음 떠난 당신한테 아이 핑계로 바짓가랑이 붙잡고 싶진 않아. 근데 이렇게 내가 떠들고 불안정하면 우리 애한테 안 좋잖아. 위험하기도 할 것 같고. 그래서 잠깐 들어온 거야. 난 도무지 너란 애를 이해 못하겠다. 어떤 때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미안하고, 또 어떤 때는 뒤통수한테 맞은 기분이고, 또 내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. 지윤 씨, 우리 아기가 족발이 먹고 싶다는데 할머니가 카드도 다 막아놔서 나한테 돈이 한 푼도 없어. 그래,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. 고마워.